네, 이번에 할 운동은 등이 많이 굽어져 있는 분들한테 좋은 운동인데요. 등이 특히 이렇게 좀 많이 굽어져 있으신 분들은 목도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도 잘 아프고 팔을 쓸 때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어깨가 잘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특히 이렇게 등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운동 방법입니다. 집에서는 이런 큰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말아주세요. 이런 수건을 이렇게 단단하게 말아서 이용을 해도 되고요. 요즘은 이제 폼롤 같은 걸 이용해서 집에서 운동 많이 하시죠? 그래서 폼롤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런 수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굽어져 있는 등의 위치에다가 수건을 받치고 똑바로 누워서 운동을 할 거예요. 네,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물을 채운 물통을 이용해서 양쪽 팔을 잡고요.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,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, 호흡은 팔을 올라갈 때 숨을 크게 마시고요. 팔을 내릴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15회를 하고 네, 등이 굽어져 있는 곳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위아래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밑에 쪽을 조금 더 펴고 싶다? 그러면 수건의 위치를 약간 밑으로 내리시고요. 다시 누워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팔을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팔을 내려주시면서 등이 점점점 펴지시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15회 3세트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물통 이렇게 잡아보시고요. 네, 팔을 최대한 앞으로 쭉 뻗은 자세를 유지하시고 자, 숨을 마시면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다시 내쉬면서 팔을 내리시고 다시 마시면서 팔을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팔을 내리고 이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든지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무리해서 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.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팔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숨을 마시면서 머리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내쉬면서 내려주세요. 네.